놀았어요? 동네에서요. 동네에서? 네. 오케이. 자, 그럼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라면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어? 뭐야? 왜 화면이 아직도 안 나와? 확장했는데? 아, 확장하는데 이거 복제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안 꽂혀 있었구나. 아, 선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여기 좀 꽂혀 생기지 말아. 자, 이제 나오죠? 네.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의자는? Chair. Chair. C-H-I. A. 선생님 다 알려준 것 같은데? A. I. R. 그렇죠. Chair입니다. Chair.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계속해서. Here. Here. T-I-L-A. Flower. Flower. P-I-N-O-R-E-R. O-R-E-R. 아니지, O-W. O-W. E-R. 그렇죠. Flower. Bird. B-I-R-T. 그렇죠. Nest. Nest. N-E-S-T. Okay. Letter. Letter. L-E-T-T-E-R. Okay. It. It도 있고, 뭐 M도 있고, R도 있는데. Okay. 나의. My. Stick. Stick. S-I. I-N-S-T-I-C-K.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특징을 보면 chair, heel, flower, 아이고, flower, bird, nest, letter. 그 다음에 뭐 stick이 이 뜻으로 쓰였을 때 공통점이 있는데 다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죠. 셀 수? 있어요. 하나 있으면 문장 했을 때 어. 어, chair라든지, 여럿이면, chairs, 이런 식으로 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my, 이런 거 있죠. my, 이런 게 들어가면,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아이고야, 난리가 났네. my가 있을 때는, my a chair라든지, 또는 뭐, a my chair,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my가 있을 때는, a는 쓰지 않아요. 나의 의자, 이럴 때는 그냥 my chair 이러면 되고, 내 의자들 하고 싶을 때는 my chairs 하고, a를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my가 없을 때는 a chair라고 해도 돼. 근데, a my chair라든지, my a chair는 안 해요. my가 있을 때는 a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단어 스펠링 모두 맞았고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난리가 났네. 시작해볼까요? It is heel. It is heel. Heel 하면 뭐가 하나 빠졌는데요? 어.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된다? It is a heel. It is a heel. 아까 얘기했죠. It is a heel. 오케이. 문장에서 하나 있을 때 어라든지 여럿일 때는 heels 이렇게 한데 이시면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시면 한 개. 한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heel이 아니고 heels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한다? 어? heel 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is it? 그렇죠. 그거 뭔데? 라고 묻고 싶으면 뭐다? What is it? What is it? 오케이. It is a heel. 언덕이잖아. 바보야. 언덕도 모르냐.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뭔데?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들은 무슨 시들이다? 이름시. 이렇게 이름시다. 하나 있으니까 a flower 했고요. 다음. It is a nest. It is a nest. It is a nest. 오케이. 다음. It is a bird. It is a bird. It is a bird. 다음에.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It is a stick. It is a stick. It is a stick. 그래서 어떤 물건 하나가 뭐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시고요. 어, 다음에 할 때는 뭐 day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